마태오복음서 16장 21절에서 23절 자아통합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다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이 임박하였다고 하시자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합니다. 자신의 스승이 죽음의 길을 간다는데 제자로서 당연히 말리고픈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칭찬은 고사하고 야단을 치십니다. 사탄이다. 당신 길의 장애물이다. 하느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심하게 야단치십니다.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참으로 섭섭하고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은 아주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어떤 잘못을 하였기에 그런 비난을 받았을까요? 사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돌아가신다는 부분만 들었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는 말씀만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자아통합감이 약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난날의 갈등과 죄책감을 해결해야 합니다. 즉, 마음에 빚진 것이 없고 한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안정감, 즉 자아통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통합감이 생긴 사람들은 노년을 큰 동요 없이 평온하게 보낼 수 있으며 다가오는 죽음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통합감이 약한 경우, 즉 마음이 절망감으로 차있는 경우에는 인생을 낭비한 느낌과 갚아야 할 빚과 못다한 한이 많아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죽음의 공포로 떨며 불안한 죽은 맞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아통합감보다는 절망감이 더 많은 상태여서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주님을 말렸던 것입니다. 자아통합감을 키우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심리학자인 로버트 버틀러는 인생 회고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년층에 접어든 분인들일수록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회고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 경험과 생각을 돌아보고 소원했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미해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자아통합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 갚음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을 때는 기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홀가분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국가 경영을 아주 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직원 루인스키와의 문제 때문에 내내 언론에 시달려야 했던 사람. 사실 여자 문제는 케네디가 더 많았건만.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인가? 루인스키는 빌 클린턴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빌 클린턴은 어린 시절이 아주 불우한 사람. 술 주정뱅이에다가 도박꾼인 계부와 간호사인 친모 사이에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아가 되지 않고 타고난 영민함으로 그런 지겨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최고가 되는 것이란 신념으로 노력을 하여서 힐러리를 만나고 미국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외도를 하였을까? 최고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빌 클린턴의 마음이 치유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 안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불우한 기억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고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소유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뒤에 처져 있던 감정들, 욕구들이 뒤늦게서 정상에 오른 클린턴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또한 클린턴보다 더 야망이 컸던 힐러리 앞에서 클린턴은 어린 시절의 불안함과는 다른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눅드는 느낌. 루인스키와의 문제가 불거진 후 힐러리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그를 입증합니다. 클린턴을 생각하면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서의 홀로서기는 성공을 하였는데 마음의 상처는 더 커져버린 사나이. 자기 부인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조롱에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이 어디로 숨었을지. 다시 또 어린 시절의 악몽 속으로 굴러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에 대한 연민이 일어나게 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춥고 불안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아무리 옷을 최고로 사서 입어도 그 마음이 여전히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자아 통합감이 약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